박수를 치겠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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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투표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저희를 비워주십시오. 안 해야 진짜 정치입니다. 저도 누구에도 저 여러분 제가 이기고 다시 동대문에 오겠습니다. 법을 김경진 우리네 어벤져스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함께 이재명 길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치고 국민을 억압하고 나라 경제와 안보를 망치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용서하거나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말고 심판하자. 4월 10일은 심판의 날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지표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걸 떠나서 현재 집권하는 측에서는 뭐 억울한 측면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뭐 코로나 그 대유행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그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이 물가가 올랐고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이러한 체감의 경제가 상당히 악화된 것에 대해서 정권의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문책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해지는 선거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통령이 단임제다 보니 레임덕 이런 것보다는 현상 유지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입법 권력 간의 충돌이 일상화 되었었던 지난 2년간의 그러한 전국 운영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물가를 좀 안정시켜서 물가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래? 정부에서 물론 그러고 싶겠지만 이게 뭐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오랜만에 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진짜 사과값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청순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물가를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안정을 시켜줬으면 제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세대적인 뭐 갈등도 많이 있고 네거티브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뭐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발전에 대한 게 가장 그 대두되지 않을까요?